안녕하세요. 완벽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노트북으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속도까지 느려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윈도우 10 설치를 부탁하셨는데 집안에 고양이가 많아서 밖에서 작업해야만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배터리는 완충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충전기도 함께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바로 작업하기로 했고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입니다. 이대로 설치해도 되겠지만 처음과 달리 속도는 갈수록 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SSD 업그레이드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후면의 모든 나사를 풀고 분해툴을 이용해 덮개를 분해합니다. 내부에 먼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툴을 이용해 털어냈습니다. 왼쪽 상단에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탈착했고 가이드도 다시 분해했습니다. 타무즈 GK350 256GB에 가이드를 조립하고 원래대로 장착했습니다. 이것으로 속도뿐만 아니라 무게까지 가벼워집니다. 장점이 많죠? 노트북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부트 메뉴에서 시큐어 부트 기능을 끄고 OS 모드 셀렉션은 CSM NUFP OS로 변경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부팅 순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어드밴스드 메뉴에서 패스트 비오스 모드를 끕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아이아드 버추얼 CD롬을 인식할 수 있고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제조사마다 설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SSD 업그레이드는 마쳤으니 윈도우도 다시 설치해야겠죠? 순조롭게 설치는 진행됐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핫스팟을 이용해 무선으로 인터넷은 연결했고 완벽한 컴퓨터 수리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